안녕하세요, 깐수입니다. 오늘은 폴립테루스 콜라디라고 제가 전에 처음 개발을 했던 신품종 있잖아요. 걔네에 대해 잠깐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. 일단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친구가 폴립테루스 콜라디라는 친구고요. 이제 기니에 서식하는 SP 콜로톤이라는 종이랑 이제 나이지리아 쪽에 서식하는 이제 라프라디라는 종을 이제 하이브리드를 해서 나온 품종인데, 얘네 같은 경우는 2020년이랑 2021년 이렇게 두 번 딱 브리딩이 됐고요. 특징 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자라질 않아요. 얘네가 한 35에서 40cm 정도까지 크는 애들도 40cm를 찍는 애들이 거의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.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아직 얘들이 생산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, 아니면은 그냥 이제 개체 차이랑 사육자 차이랑 이런 게 클 수도 있고요. 일단 저희 집 애들은 큰 애들은 뭐 한 30에서 35 이 정도 오가고 있거든요. 이게 콜라디가 작년이랑 이제 올해랑 작년이랑 이렇게 두 번 생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 여기 보이는 애들 같은 경우는 21년도 올해 브리딩이 된 개체들이고요. 작년에 브리딩 했던 개체들은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게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. 아무튼 이 폴립테루스 콜라디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, 이제 브리딩에 차질이 있었던 게, 이제 얘네를 낳던 어미 개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폐사를 해버렸어요. 얘네를 올해 마지막 산란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얘네를 또 만나보기가 조금 어려워지나 했었는데, 그리고 다행히 이제 20년도 개체를 굉장히 잘 키우고 있던 지인분께서 이제 20년도 콜라디 한 마리를 분양을 해주시기로 해서, 그 친구랑 이제 콜라디를 낳던 콜로톤 수컷이랑 그렇게 하이브리딩이 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또 콜라디 두 번째 버전으로 브리딩을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, 이제 패턴은 조금 이제 개체마다 차이가 크고요. 얘가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이지리아 쪽 애랑 콜로톤 쪽 애랑 이제 딱 반반 섞인 애들인데, 여기서 콜로톤 피가 더 세게 나오기도 하고 나이지리아 애들 피가 더 세게 나오기도 해요. 그러기도 하고 뭐 노란색도 콜로톤 피가 들어갔다 보니까 노란색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편이고요. 폴립테루스들이 이제 양식을 하면은 머리가 점점 뭉툭해지거든요. 그게 어느 정도 개선은 됐어요. 지금도 뭉툭하긴 한데, 사실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야생피가 들어가면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, 이 정도까지만 해도 두상이 나오는 개체가 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조금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까지는 가 있는 상황이에요. 이번에 20년도 개체 데려와가지고 한번 크로스를 한번 더 해보면은 조금 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아무튼 제가 신품종으로 개발했던 애들은 이렇게 잘 크고 있고, 얘네랑 같이 브리딩 됐던 21년도 개체들 같은 경우는 전량이 이제 일본으로 나가가지고 일본에서 분양이 됐고요. 얘네랑 같이 브리딩이 됐던 플래티넘 개체는 이제 안산에 있는 한 매니아분이 지금 사육을 하고 계신데, 이제 그분 개체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래티넘 중에 퀄리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걔가 아마 오히려 다른 노말들보다 더 빨리 크게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씩 드네요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요 폴립테루스 콜라디 잠깐 촬영을 해봤고요. 다음번에 뭐 찍을 거 있으면은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